안녕하세요. 실버스타입니다. 오늘은 이 파필라리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먼저 구독 눌러 주시고요. 예, 이 아이는 작은 종 모양으로 꽃을 피고 또 원산지는 남아프리카입니다. 예, 제가 이 아이를 처음 본 것은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그 홍옥사랑님의 영상에서 처음 봤거든요. 근데 꽃이 막그종 같은 꽃이 막 너무 주렁주렁 이쁘게 펴 있더라고요. 얼마나 오래 키웠는지 거의 뭐 나무같이 돼 있어요. 그래서는 제가 이 아이를 너무 키워보고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런데 빨리 크라고 밖에 내놨더니 새들이 막 쪼아먹더라고요. 여기 새 쪼아먹은 자국 보이시죠? 얘가 맛있나 봐요. 그리고 이 아이 경화금인데요. 제가 이 아이를 처음 본 것은 그 여수에 김민자 씨그 농원 있잖아. 유명하신 분이잖아요. 그분이 얼마나 풍성하게 이 경화금을 키워 놓으셨는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하나 데리고 왔는데 어미는 너무 올금이라서 갔고요. 이렇게 자구가 남아서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빨리 풍성하게 폈으면 좋겠어요. 컸으면 좋겠어요. 그분도 이 경화금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속이 훤히 들여다 보여서 말갛게 속이 너무 훤히 들여다 보여서 너무 예쁘다고 예뻐하시더라고요. 예, 오늘은 이 아이들을 다시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실버스타였습니다.